성면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인 한 학교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성면 가루등이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을 잘 알리고 처리도 잘 해야 되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둘러보시겠습니다. 성면 해체 작업이 한창인 A 학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인부들은 방진복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채 지나칩니다. 규정대로라면 공사 관계자 외에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런 거를 잘 알려주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도 발암물질이니까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주변에 공사 안내가 허술하다 보니 누구나 진입이 자유로운 겁니다. 학교 측은 교내 통로가 많아 감시가 소홀했다며 잘못을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단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좀 최대한 좀 안내를 드리는 것으로. 성면 해체를 하는 또 다른 학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내 현수막조차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비닐을 깔지 않고 성면 폐기물을 쌓아놨습니다. 성면이 땅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닐을 깔아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성면에서 떼어낸 조명기구 등은 가루등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커 깨끗이 닦거나 비닐에 싸서 밖에 둬야 합니다. 하지만 비닐을 깔지도 닦은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조명기구 등이 학내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며 보양 상태에서 철거를 하고 철거할 때는 반드시 닦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계속 비산되겠죠, 예부로. 그것들이 주변에 계속 비산되고 있다는 거죠.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학교 성면 해체 공사. 허술한 안전관리가 학교 구성원은 물론 자칫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